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은 장난감 차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그냥 장난감 자동차가 아니에요. 차가 됐다가 강아지가 됐다가 차가 됐다가 강아지가 됐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강아지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여기 태엽 있죠. 이 태엽을 감는 순간 강아지가 됐다가 차가 됐다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변신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태엽만 감아주면은 알아서 변신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혼자서 변신이 됐다가 들어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엔진이나 부품 같은 걸로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트랜스포메이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네, 이런 구조의 장난감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와, 요즘 장난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장난감도 생길 정도로 요즘 진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런 장난감은 솔직히 처음 보는데, 와, 신기하네요. 되게 신비하고, 또 강아지 장난감이다 보니까 부담도 안 가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와우. 움직여!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기 혼자서 변신하고 차로도 되는 이런 장난감 강아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요즘 장난감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태엽만 감아주면은 자기 알아서 변신을 하고 움직이고 그러는 장난감 자동차예요. 와, 되게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네요. 이거 은근히. 트랜스포메이션? 앞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변신할 때 꼬리도 같이 들어가요. 신기한 게, 와, 다리는 구조가 옆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기 쉽다지만 꼬리나 머리 같은 것까지 다 들어가니까 정말 신기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와,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장난감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와, 신기하고 또 재밌네요. 나름 요소가. 네, 오늘은 이렇게 태엽을 감으면 변신하고 차로도 되는 신비한 장난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빵빵빵빵빵빵 빰.